안녕하세요. 붕어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이제 3월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됐으면 올해처럼 빨리 시작되는 해는 지금쯤이면 곳곳에서 대물 소식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주춤하고 있습니다. 음력 설 이전부터 음력 설 연휴 기간까지 대단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이르게 월척 소식이 그때 많이 났죠. 그러던 것이 지금 꽃샘 추위, 약간의 꽃샘 추위가 겹치면서 현재 조항이 아주 주춤한 상태, 완전히 조항이 꺾인 상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인데요. 이 꽃샘 추위가 있었으니 만치 회복되는데도 며칠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부터 풀리고 있다. 오늘이 꽃샘 추위 한가운데인 것보다는 풀리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희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항상 물가에 나오면 그렇습니다만은 꽃샘 추위가 끝난 어떤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도 기대가 높은 그런 상태로 들뜬 마음으로 지금 303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조건은 약간 부족하지만 마음은 대단히 기쁘고 들뜨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찾아온 곳인데요. 그림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한눈에 아주 해빙 포인트가 아닌가. 초봄에 입질이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면에 저 바깥쪽 강이 있습니다. 강이 예전 같으면 그 강이 범람을 하죠. 강이 범람을 해서 여기에 자원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시기였을 건데 지금은 이 제방공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범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체 여기에 붙박이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씨알들 그런 붕어들 노래하는데요. 이게 늪지라는 것이 상하류 구분이 없다는 특징, 그것이 특징이 되겠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방이라 할수 있는 저 바깥쪽, 저쪽은 오히려 수심이 더 얕고, 여기 지금 상류 쪽으로, 여기 같으면 거의 뭐 상류권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이 오히려 1m 정도 수심, 조금 더 깊은 그런 수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꽃샘 추위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 만치, 당연히 조금 더 깊은 쪽이 낫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얕은 곳이다. 그런데, 이 얕은 곳이다 보니까, 아주 짧은 햇볕, 약간의 햇볕에도 이 얕은 수심이기 때문에 수온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어떤 붕어의 활동성이 살아난다.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흔히 초반 포인트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분을 짓자면은 지금 상류권을 보면은 아주 풀밭입니다. 저기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풀밭입니다. 뭐 설령 보트를 타고 들어가더라도 찌를 세울 수 없는 수세미처럼 이렇게 묵은 수초대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형국이고. 저는 상류로 약간 치우친 자리, 저 왼쪽 자리를 오늘 제가 낚시할 장소로 잡고 있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이어간다 할때 말이지, 라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가 나설 이유도 없었고 어느 상태에서 근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초가 띠를 이루고 있는데요. 언덕이란 얘기겠죠.
이쪽이 좀더 깊고 또 저 건너편 저쪽도 조금 더 깊다. 저기는 언덕을 이루고 있다. 물이 빠지면 틀림없이 저건 언덕입니다. 띠를 이루고 있는 자리에 틀림없이 언덕인데요. 결국은 저 언덕 주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 언덕 주변에 결국 붕어가 뭔가 논일 수 있고 또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곳, 바로 저 수초가 띠를 이룬 저곳인데요. 뭐 비슷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데, 가로로 비슷한 형태의 수초 띠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 수초 주변을 수초에 가깝게 띠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2, 3미터 가면은 수초 구멍마다 거리와 방향이 달라지고 각도가 달라지고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먼저 자리부터 좌대를 깔고 뭐 받침대까지 다 펼쳐놓고 이거 뭐 길이가 안 맞는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대를 가지고 채비를 하나하나 투척해서 길이를 맞추면서 그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최적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를 잡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사사대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사대를 가지고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수초에 너무 바짝 붙이면 지금 띠가 서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끌어서 그 지점을 벗어나면 띠가 서죠. 1m 전후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수초대에 너무 바짝 붙이지 않는 지점들, 그 지점들의 대기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사사대는 조금 멀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공대 정도면 거의 다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점은 잘하면 38대로도 얹어낼 수가 있다. 38부터 50까지 그렇게 대 길이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지금 사사를 가지고 많이 짧게 넣고 있는데요. 저런 지점은 잘하면 38대가 닿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38대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그 옆에 40대가 들어가고 42, 44, 46, 48 그리고 먼 거리 50 이렇게 잡았을 때, 아, 이 자리 같으면은 이 자리에 앉는다면은 꼭지를 세워야 될 자리들, 그 자리들을 적어도 6개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다. 거리도 맞고 내가 가진 장대 길이도 맞다.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산 없이 펼치고 보니까 대 길이가 안 맞네, 각도가 안 맞네. 웃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낚시를 다녀보면요. 미리 어떤 그림을 그려보는가. 또 이게 낚시의 큰 재미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라. 그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받침대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가 반복 투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8대부터 46대까지 5대, 이 5대는 거의 지점을 찾았습니다. 1등 자리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두 자리가 남아 있는데, 저기 중앙부에 저렇게 떼짱 한 덩어리씩이 중앙부에 수초 한 덩어리씩이 저렇게 있는데요. 저기를 보고 48, 지금이 48대인데요. 48대가 거리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48대가 짚고 있는데 바짝 붙었죠, 수초에. 48대를 가지고 수초에 바짝 붙인다. 어려운 얘기가 될 것도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은 거리 가늠을 안 해도 된다. 거리 가늠 없이 그냥 이 48대를 가지고 최대 거리로 던져버리면 딱그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정면에 저렇게 두 마디가 올라오고요. 오른쪽 어깨를 짚으면 두 마디가 더 내려갑니다. 오른쪽 어깨 자리가 제자리다. 바닥이 좋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탐이 나는 자리니까 통로 중에 수초 더미가 있으니까 탐이 나죠. 저 자리는 아마 확률은 대단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짧은 데를 가지고 타협을 봐서 훨씬 덜 미친 지점에다가 대충지를 세우고 말기에는 저 자리가 놓치기 아깝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사팔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 자리를 짚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미끼는 지렁이와 옥수수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여기 블루길과 베스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수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길과 베스가 별로 덤비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햇볕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저녁 입질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시간대, 밤이 익숙해졌다 하나요? 요즘 해가 지는 이 시간대로 볼 때 밤 10시 이후 정도 그때를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저녁에 잠을 한숨 청할 생각입니다. 저녁에 난로 불을 높이고 잠을 한숨 청하고 9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최대한 쫄아보는 그런 식으로 시간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지금부터 좋은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알이 좀 미달이네. 아침에 지금 입질을 받았는데요. 밤에 입질이 제법 활발하게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봤는데 뜻밖에도 입질이 없었습니다. 입질이 없었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은 입질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입질을 역시나 보긴 봤는데 뭐 씨알은 좀 미달입니다. 알을 지금 잔뜩 품고 있고요. 알을 흘리고 있습니다. 산란이 임박했죠. 모양은 늪지화된 이 포인트의 붕어답게 최고가 대단히 높습니다. 4, 6대. 수초대에 바짝 붙이면은 바닥이 지저분해서 찌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인데 마침 그 4, 6대는 최대한 붙여도 찌가 깔끔하게 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수초대에서 최대한 붙인 자리에서 받아냈는데요. 철 입질 자체가 새벽에 하나 밀어놓은 게 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받아낸 철 입질을 많이 늦었고 그리고 또 씨알 역시도 기대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 뭔가 여건이 안 좋은 어떤 상황이다. 밤새 떠놓은 물이 얼었는데 그게 어떤 최저 기온이 낮게 떨어진 것이 원인인지 뭐 뉴트리아가 밤새 설쳤습니다. 어차피 뉴트리아는 얘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악재는 아니었을 건데 햇살이 나면은 씨알이 좀 더 굵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에서 분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분납 안내에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분납을 해서 좁쌀만 땅에 닿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좁쌀이 없는 상태에서 좁쌀 없이 봄봉돌을 가지고 수평, 어스름한 수평, 수평이 되든지 캠이 상부가 드러나든지 이렇게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좁쌀을 달면은 좁쌀만 바닥에 닿고 봄봉돌은 떠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이 조건을 빠뜨리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할 때야, 이 맞춤으로 낚시를 할 때야 반드시 캐미를 수면 아래로 잠궈야 됩니다. 캐미를 수면 안으로 잠궜을 때야, 잠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궜다는 것은 봄봉돌이 떠 있다는 거죠. 수심보다 질을 낮게 나왔기 때문에 봄봉돌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좁쌀을 달았기 때문에 좁쌀이 당연히 땅에 닿아 있겠죠. 좁쌀만 땅에 닿아 있는 채비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좁쌀과 봄봉돌이 반드시 이렇게 팽팽한 수평을, 팽팽함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마 이렇게 구겨져 있거나, 이렇게 간격이 좁아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봄봉돌이 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간과한 것이, 저는 항상 케미를 수면 아래로 살짝 잠그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3cm 이상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궈 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요즘 많은 낚시인들이 케미를 찌톱을 이렇게 한 마디 이상 수면 위로 올려놓고 낚시를 합니다. 바닥 낚시를 하는 분들조차도 이 케미를 한 마디 이상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봉돌이 뜨도록 맞추었지만은 케미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수심보다 찌가 더 높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봄봉돌 자체가 땅에 닿았죠. 이 상태로 이 분납은 의미가 없습니다. 봄봉돌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줄에다 좁쌀을 떠물릴 이유가 없겠죠. 괜히 부담을 가중하는 붕어의 어떤 흡입 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악재가 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를 드렸던 그런 식의 수평 맞추어 가지고 좁쌀을 다는 채비로 완전한 분납이 되도록, 즉, 이 좁쌀이 바닥에 닿고 봄봉돌을 뜨도록 하자면은 반드시 케미가 찌톱이 수면 아래로 잠겨야 된다. 이 경우에는 봄봉돌은 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좁쌀은 바닥에 닿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내를 드린 것은 자칫 찌톱을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낚시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거 맞지 않다. 봄봉돌이 분명히 땅에 닿았는데 좁쌀만 닿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역시 이 분납은 좋은 채비죠. 분납은 예민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분납만큼 좋은 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납이라는 것이 좁쌀만 땅에 닿도록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너무 복잡해서 나는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좁쌀만 땅에 닿도록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 방식인데요. 저처럼 특히 찌톱을 수면 아래로 잠궈 놓고 낚시를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제가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하면은 봄봉돌이 분명히 떠 있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각입니다. 아직 시간상으로 봐서는 좀더 기다려 볼 여지가 있고, 또 특히 이맘때 낚시에서는 밤 시간보다 오히려 이 오전 시간대, 낮 시간대에 더 씨알과 마리수가 앞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근데 지금 해도 가려졌고, 또 강풍이, 낚시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텐트가 날리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리는 건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어째
날씨가 어제 예보상으로도 어제부터는 완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회복한다 이랬는데 뭐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상청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상청에 항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303 팀이 오늘 어떤 곡이 운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또 날씨고 여건이고 그리고 또 조건입니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들어서 잘 날짜를 잘 찍었고 포인트도 맞췄는데도 입질이 없는 날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처럼 이런 날씨 악재를 만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복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 낚시의 마지막 기술, 승복하는 기술을 지금 사용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꽃샘추위가 남았습니다. 봄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만 꽃샘추위는 아직까지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조행하시고 낚시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조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